로마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네, 로마서 7장 24절 로마서 7장 24절 수빈이 읽어주세요. 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냐. 어떤 대상이 나를 건져낼 거냐 이거죠. 이 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아브라함은 딱 그냥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끝. 그게 아니에요. 어때요? 누군가 지나가. 어? 누구지? 어? 하나님이 아닌가? 어때요?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믿음은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은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늘 주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주를 향한 갈망이에요. 이론으로만 믿어. 어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늘 주님이 지나갈까? 늘 주님이 내 곁에 있을까? 혹여나 떠나가실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 믿음의 법. 끝. 믿음은 끝난다. 아니에요. 그럼 성경 전체가 말이 안 맞아요. 생명이 이에서 난대.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 우리들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해요. 시시각각.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자,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누구냐, 이거, 누구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이 신음 소리를 내냐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기댈 사람도 없고 뭐 쫓을 사람도 없어. 그래서 7장 25절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 놀기 때문에 따로 놀 뿐만 아니라 어때요? 육신에 속한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가서 포박을 하는 거예요. 포박.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육신에게. 그리고 내가 왜 끌려다니는지도 몰라. 내가 왜 끌려다니는지도 몰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쫓길 원하고 육신으로는 마귀를 쫓길 원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의 삶이에요.
사나 그를 따먹은 자들의 삶이. 자. 그런데 7장 25절의 이 관계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도요. 이것 또한 이렇게 되는 것도요. 거듭난 자들의 형태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7장 25절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생명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7장 25절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고 내 육신으로는 사단이 원하는 죄를 짓기 원하네?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듭난 사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은 그냥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릅니다. 오히려 욕하지. 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기 원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양쪽에서 나를 잡아, 한쪽은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요. 성령의 법이. 한쪽은 죄의 법이 나를 끌어요. 이거를 깨달은 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이걸 깨달은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7장 25절은 거듭난 자들의 깨달음이에요. 7장 25절은 거듭난 자들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깨달음은 뭘 거냐,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뭐 할 거예요? 쫓아가서. 7장 25절의 현실을 알면 뭐 하냐고요? 따라가야지. 로봇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무수한 자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단에 빠지고 정상적이지 못한 공동체에 빠지는지 몰라요. 빠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빠지는지 몰라요. 오늘도 또 게임에 넘어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쪽은 하나님의 법, 한쪽은 죄의 법이 당기기 때문에 그 싸움터에서 지는 거예요. 그 싸움터에서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야 돼. 이제 그걸 알았다면 성령을 따라야 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성경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론을 습득하고 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그 이론에 종속됩니다.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대. 딱 그 이론이 딱 내 머리에 정립이 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맞다니까요. 내가 버려서 그렇지. 내가 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유학 간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망나니가 돼서 돌아왔어. 망나니가. 부모 없이 몇 년을 해외에서 컸으니 얼마나 자기 뜻대로 살겠어요. 부모가 옆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 오니까 용돈을 달라니까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요? 망나니니까. 더 버릴까?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부자야, 엄마 아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가 죽였는지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야. 여러분, 엄마 아빠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 아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집니다. 깨진 거예요. 그러고도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깨진 거예요. 깨진 것뿐만 아니라 저주한 거예요. 아무도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어때요? 하찮은 우리 육체의 관계도 내가 앙심을 품으니까 어때요? 관계가 깨집니다. 깨진 것뿐만 아니라 죽여. 하물며 하나님이랴. 내 뜻대로 풀면 성경은 내 성경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누가요? 보세요 여러분들, 7장 로마서 7장 25절을 딱 중심을 보고 이 말씀 보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의 마음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 자신이, 그 뜻이에요. 7장 25절을 보면 너희 자신, 너희 실체가, 너희 거듭난 실체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100% 죽을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요 지금 요 성서원에서 쓴 이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 쓰신 건데 그분이 로마서 8장 13절은 샥 비껴갑니다. 왜요? 칼빈주의를 따르자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주 교묘한 겁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대해서는요, 칼빈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잠이 없다.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딱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박사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본 구절은 일단 성도가 된 후에는, 즉 그리스도의 구속공로에 동참하여 중생한 후에는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사전에 그리고 영구히 면제받았다는 놀라운 성도의 구원 특권을 선포하고 있다. 쇼를 하네, 쇼를 해.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로마서 8장 13절에 대해서 명확히 또한 해석을 써놔야죠. 근데 8장 13절은 슉! 입다 갔어요. 이야, 이 면제부를 딱 써놨네. 면제부예요, 면제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다른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구원파보다 더 더러워. 앞으로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 아, 뭐라고 써있죠 아까? 중생한 후에는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대.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미 그 이론에 딱 젖어드니까 성경이 눈에 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너희
너희 실체가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육신에게 종속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음이라니까. 만약 있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숨 막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숨 막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숨 막히지 않아.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야. 여러분들 숨 막히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탄식합니다. 그 소리가요.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이 호숫가에 돌을 하나 던지면 파장이 쫙 흘러가듯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성령의 탄식의 이 돌팔매질이 우리의 심연, 우리의 마음의 우수에 툭 떨어집니다. 그럼 파장이요. 쫙 갑니다. 떠. 제가 성령을 쫓은 이유로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숨통이 막혀. 죄를 지으면 살 수가 없어. 막 숨통이 막혀. 길 걸어도 이 길 걷는 게 아니야. 모래발을 걷는 모래발. 여러분들 모래사장 걷잖아요. 힘들어요. 푹푹 빠지니까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야 사는 맛이 난다는 거예요. 살리니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만 나는 건 성령을 쫓는 거예요. 합력이 합력이. 이 신앙의 여정은요, 이 순례자의 길은 합력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사막길을 걷는데 아버지가 딱 등에 업었어요. 야, 한 10km 남았다, 10km. 나도 죽겠고. 한 100km 걸어왔어. 10km 남았는데, 야, 죽겠다. 좀만 간다. 근데 등에 업은 아들이 아버지 내려놔요. 아, 죽겠어. 왜 그러냐니까요. 아버지가 여기 종아리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 땀띠가 나가지고 죽겠대요. 나 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막 허물이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데 야 아들아 선민아 우리 10km만 가자. 좀만 가면 저기 물이 있다. 가자. 선민이가 아 짜증나 죽겠네. 빨리 내려놔요.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물이고 뭐고 안에 사는 것도 중요한 다 필요 없고 내가 그 일단 내려가지고 좀 쉬어. 야 너 내리면 죽는다. 내려놓으래. 여러분들 다 까져가지고 죽겠는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내리면 죽는다니까. 아버지 등에 엎여있는 게 성령을 쫓는 거예요. 엎여있어야 돼요. 괴로워도 조금만 걸어가면 된다니까. 지는 힘도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얹혀있는 거야. 단지 고난이 있다라,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성령을 쫓을 것인가? 육체를 쫓을 것인가? 성령을 쫓자니 인내해야 되고 가야 돼요. 육체를 쫓자니 쓰리거든. 죽겠거든. 저는 군대에서요, 비 오는 날 100km 행군을 해봐서 알아요. 그것도 20km 가까이 되는 총을 어깨에 메고요. 우리는 중화기 부대라서 탱크를 부수는 총을 저희 식구들은 메고 다녔어요. 탱크를 부수는 총이에요. 무게가 한 20kg 가요. 정확한 무게는 17kg예요. 근데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요. 옷이 젖어요. 그러면 젖은 옷이 이 허벅다리랑 스치잖아요? 그럼 자꾸 마찰을, 비가 안 올 때하고 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살과 자꾸 마찰을 느껴요.
어떤 일을 벌였냐? 살 뺀 바깥 가죽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살 그 겉에가 벗겨졌으니까 얼마나 쓰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우리 밑에 애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쓸려가지고요. 어떻게 걷냐? 완전히 있잖아요. 팔자걸음을 해가지고 어? 왜? 자꾸 쓸리니까 안 쓰리게 하려고 이렇게 걸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라요. 고난이 있다라요. 사단이 가만 줄 것 같아. 사단이 아담도 쓰러트린 자예요. 하물며 우리 일가수는. 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누가 건져낼 거냐? 성령이. 성령을 쫓아야 돼.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신약 178페이지. 178페이지. 승민이가 읽어주세요. 17장 15절.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증오의 대상이에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다. 세상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불을 추구해요. 우리는 예수를 추구합니다. 내가 이번에 성적이 안 나왔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적으로 상대하면 안 돼요. 오케이. 적대 관계가 아니에요. 멋있는 승부의 관계예요. 오히려 불쌍한 게 생각해요. 불쌍. 긴감 알았죠? 아빠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마음. 내 주변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어긋난 사람은 다 어긋나, 다 어긋나.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주님을 정말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근데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죄를 짓잖아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그 죄만 짓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람은 천만 번은 무너져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잘 돼 있어요. 근본.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기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전문대를 가고 무슨 뭐 서울에 있는 가고 뭐 서울대를 가고 무슨 뭐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너무 멋있지 않냐, 길거리에서 박수를 주는데 콧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가식이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저 높은 리아카를 끌면서 박수를 주시면서 저 높은 곳을,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고 가잖아요. 그 사람의 콧노래가 사실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길 바라는 겁니다. 악이에요, 악, 세상. 악을 즐기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사도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 악을 즐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 빠져서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데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악을 즐겨 한들 절대로 멸망받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죠. 만약 멸망받을 일이 없는데 이런 기도를 하시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개그맨이죠, 개그맨. 수빈 맞죠? 개그맨. 개콘이에요, 개콘. 성경은 개콘이에요. 우차사고. 아닌 걸 걱정해. 우리 17장 20절이요. 요한복음 17장 20절. 감히 읽어주세요. 내가 비웃는 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래요. 뭘 위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 믿는 건요, 전투예요, 전투.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끝. 그럼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죠. 전신갑주는요, 전쟁에 나가는 자가 입는 옷이에요. 우리는 싸움꾼들이에요, 다 싸움꾼. 사단과 싸우는 싸움꾼들이에요, 우리는요. 싸움꾼이야, 싸움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신약 332페이지.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우리 한 읽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팔성 목사님, 오직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건 십자가의 은혜예요. 뭘 거룩하라 그래요. 무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래. 근데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음란을 버리래.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라고 말한다면은 개콘이에요, 개콘. 성경책은요, 이거 우차사라, 이거 우차사.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래. 그 개콘이지.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음란을 버리래요. 음란을 버릴 수 없는데, 음란을 버릴 수 없는데, 음란을 버리래. 그럼 개콘이죠. 어? 달인이에요, 달인? 달인이라. 여러분들. 달인이에요? 어?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달인이에요? 다? 아니잖아요. 악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자,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래요. 이렇게 말하면, 아, 나팔성 목사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은 것 뿐이 없어요.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허탄한 사람아. 이게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 또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 안에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좁은 길 가지 않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자기 안에만 취하래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가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멋대로 걸려놓고 그 미국의 뭐 모 목사님은 괜찮대.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자도 용서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면 이거 그분은 오려야죠. 김수님 맞죠? 어떻게 살아도 결혼을 예수 믿고 나서 결혼을 열 번을 하든 스물 번을 하든 뭐 누구를 비유하든 보혈이 있는데 그럼 대본이지. 그럼 이 교회가 쓰레기장이지 이게.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이스라엘 조상보다 더 악한 자들이지.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계를 쫓지 말라. 그럼 우리가 세계를 쫓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마지막 때 그렇게 살면 너 누구냐 그럴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래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은 저한테 하는 얘기 저한테 그리고 우리 모두한테. 자, 7절 하나님의 의뢰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요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 십자가의 열매는 우리를 거룩의 열매를 맺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미 2절 아니 살전 4장 1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여기 원어를 보니까요. 저버리다의 이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육을 쫓고 아내를 취할 줄 모르고 벗어나 있고 거룩함을 쫓지 않고 음란을 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또 어떤 뜻이냐면요. 거부하다 이래서 거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 274페이지 신약 274페이지 고전 9장 27절 우리 이승아 대표님 읽어주세요. 네. 이걸 원어로 푸니까 내가 내 몸을 쳐 종으로 끌려다니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종으로 끌려다닌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종으로 끌려다닌대요. 누구의 종이? 성령께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께 종속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바짝 끌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우린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오늘을 보니까 종으로 끌려가노니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버림이 될까의 원어를 보니까 시험에 불합격하다 써있어요. 또는요, 가치가 없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가치 없는 자가 된대. 내가 탈락된 자가 된대. 뭘 뜻해요?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거룩을 쫓아. 그래서 제가 구원론 때문에 개척 때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점에 있는 책을 다 뒤지는데 그 수천 권을 다 뒤지는데 책 한 권이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구원이란 또 그분이 쓴 복음이란 5천 원짜리 겉표지가 파란색인데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이신 김세훈 박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윤리가 없는 복음은 가짜래요. 윤리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와, 야, 깨어있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어있는 한 사람. 제가 그 책을 딱 들고요. 깜짝 놀랐어요. 거리기 없는 크리스찬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무가치. 찍어버린다. 로마서 로마서 11장 20절 로마서 11장 20절 강민이 읽어주세요. 옳도다. 예,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창조주가 거기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크게 보는 이유가 그리고 이 우주를 생각하니까요, 이 우주는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끝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이. 자, 두려워하래요. 21절. 하나님의 원가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원가지도,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이방인이에요. 거듭난 이방인이에요.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요, 과감하게 찍어버리는 분이에요. 22절 수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어미를 보라. 어미는 뭐예요? 어떤 잣대를 가지고요. 딱딱 나누는 거예요. 불의와 의의를 가르는 거예요. 어미를. 한마디로 심판권이에요. 심판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어요.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인자에 거하래요. 어떤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에 거하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인자에 거한다는 건요, 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악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잘리는 거예요. 잘려요.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이 계속 조만간 우리가 요한복음 들어갈 건데 요한복음은요. 저는 요한복음만 들어가면 막 숨이 헐떡거려. 요한복음만 들어가면 막 숨이 막 헐떡거려. 요한복음만 들어가면요. 주님과 우리 아버지 성령과의 관계가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들어가면 막 숨이 차. 정말 요한이라는 자는요. 정말 깊은 영성을 맞았어요. 대단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끝. 그게 무슨 계명이지? 율법도 아니고 이게 무슨 계명이지? 십자가를 믿으라는 건가? 무슨 계명이지? 네? 또 14장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네. 희한하다. 그게 뭘까? 십자가를 믿는 걸까?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봐요. 15장 12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악에 빠지지 말래. 그리고 내 계명을 지키래. 희한하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이거는 필수 덕목이야. 이거를 안 따르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바로 이것들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에 거하는 거예요. 인자에. 인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인자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요? 악을 즐기지 않을 때, 어떨 때요? 육신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떨 때요? 바로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죠. 몇 가지가 있는데. 내 계명은 수비님으로 주세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교회가 이게 없잖아요? 무덤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성령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육체를 쫓는 거예요. 성령을 쫓는 모임은 어떠냐? 긍휼이 있어요, 긍휼이. 한없이. 한없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자매 건을 가지고 자꾸 말을 거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자매 건을 가지고 토를 단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도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아.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뭘 그 천만 원을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런 회의를 거쳐야 되지,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돈을 가지고
그가 그 돌을 가지고 뭘 했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알잖아요.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그 천만원을 던져서라도 그의 운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재정의 4분의 1이 날아가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재정 전체가 날아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이제 회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병주고 약주고 다 하죠. 여러분들, 주님의 법이 하나 있는데, 법이요.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법을 하나 주셨는데, 두 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 천만 원이 아까워요.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지만, 만약 은혜자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문제 때문에 그 논현동에 주저앉아 버리고,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저는 던졌습니다.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 얼마나 감사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혜자매가 있잖아. 이 진행되어 오던 과정을 보면 저를 원망할 수 있어요. 또 원망을 안 해요. 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후원금 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부터 갚았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은혜자매가 너무 감사하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한 영혼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하겠어요? 그까지 거, 돈 몇 푼까지. 하나 안 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사랑만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우소방교회는 오직 긍휼이고 오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얼마가 앉아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주님. 형제를 사랑찾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숨이 탁탁 막힙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령을 쫓아야 가능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쫓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던지는 물질도 사랑이요.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누군가의 힘이 되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가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게 얼마가 됐든 간에 액수를 떠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영혼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영혼들 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충만히 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